사마리아인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 BC 931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세기 동안 존재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내세울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가 BC 8세기에 드디어 드러내놓고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나서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나름대로 국방과 외교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람 다메섹과 연합군을 만들어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왕 티글랏 빌레셀 3세에게 비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하스가 자신의 신하의 손에 많은 예물을 들려보내면서 티글랏 빌레셀 3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과 수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원군을 보내주면 많은 돈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이라 하면 그냥 쳐들어가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이들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고 드러나는 명분이 없으면 의외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국가 간 전쟁의 속성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의 비밀 편지는 안 그래도 전쟁 명분을 원하던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굿 뉴스였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에게서 편지를 받자마자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수리아를 공격해 전국을 폐허로 만들고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르신 왕을 살해한 후 다메섹인들을 상부 메대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다메섹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아수르인들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북이스라엘로 진격해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티글랏 빌레셋 3세는 북이스라엘 곳곳에 마을 전체를 통째로 아수르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혼혈족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티글랏 빌레셋 3세가 발빠르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 연합군을 격파해주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곳간에서 금과 은과 값진 예물을 꺼내 다메섹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약속대로 티글랏 빌레셀 3세에게 바쳤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과 전쟁에서 탁월함을 드러냈던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정복함으로 실질적인 아수르 제국을 세운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BC 727년 티글랏 빌레셀 3세는 갈릴리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만 남겨둔 채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티글랏 빌레셀 3세의 아들 살만 에셀 5세가 아수르의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의 왕이 바뀌는 상황을 이용해 아수르에 계속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했던 강력한 티글랏 빌레셀 3세의 죽음이 아수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티글랏 빌레셋 3세의 뒤를 이은 살만 에셀 5세는 기대 이상으로 혼란 없이 왕위를 잘 계승하고 티글랏 빌레셀 3세가 남겨놓은 일을 잘 계승했습니다. 원만하게 왕위에 오른 살만 에셀 5세는 곧바로 사마리아로 진격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간 공성전을 벌여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그런데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5세는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그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자 살만에셀 5세의 뒤를 이은 사르군 2세는 티글랏 빌레셀 3세에서 살만에셀 5세로 왕위가 이어져 갔을 때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조공 중단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사마리아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아수르에서 파견한 총독은 사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미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제정한 아수르 제국의 정책인 인구 혼혈 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펼쳤으므로 사마리아의 혼혈족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혈통은 순수하게 보존시키면서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두 혼혈족을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의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의 상류층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차츰 그들이 혼인을 하게 하므로 새롭게 탄생한 혼혈족들이 제국 전역에 어떤 반란도 일으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책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를 유지시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후 유대 공동체는 신약시대까지 약 800여 년을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경멸하고 지독한 욕설을 서슴지 않았으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공동체를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이방인 노예보다도 한 단계 낮은 계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북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인이 된 것은 모두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여로보암 이후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갔고 왕과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문닫게 하시고 예후 왕조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의 개혁도 오므리 왕조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큰 잘못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 수준으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북이스라엘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극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작은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돔족으로 유대의 분봉왕 자리에 오른 헤롯 왕이 10명의 부인 가운데 한 명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택한 것입니다. 왕의 결혼을 통해서라도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좁혀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AD 70년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과 공식적으로는 교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책으로 생겨난 사마리아인에 대한 문제는 유대 공동체에서 수백 년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헤롯의 정치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시대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흔적이 되어버린 혼혈족 사마리아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을 나타내시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거나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다시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린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낮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등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연민을 드러내심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에서까지 사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때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감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